안녕하세요. 그대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이 말은 동백꽃의 꽃말입니다. 이른 봄이 오기 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광양 깊은 곳 백운산의 한지 매긴 백계산 남쪽에 있는 옥룡사 절터의 동백님을 추천드립니다. 이곳 동백꽃은 경칩이 되기 훨씬 전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대략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2-3월에 만발한답니다. 이 시기에는 꽃을 피워도 추운 겨울에는 벌이나 나비가 없는데 수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백꽃은 벌과 나비와 같은 곤충이 없어도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동백꽃은 조매화로 곤충 내신 새가 수정을 한답니다. 동백꽃의 꼴을 가장 좋아해서 자주 찾아오는 새가 바로 동박새인데 아예 동백숲에서 살다시피 한답니다. 이 외에도 집박구리가 찾아와 꼴을 빨기도 한다 하는데 지금 숲에서 나는 요란한 새의 울음소리 들리시죠? 이 소리가 바로 동박새의 울음소리입니다. 그런데 새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네, 모두 울창한 동백숲 속에서 맛있게 꿀을 먹고 있는 중이니까요. 동백꿀이 너무 맛있어서 모두 난리가 났네요. 동백꿀 맛은 어떤 맛인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이곳 옥룡사 절터에는 수령이 100년 이상 된 동백나무가 무려 7천여 그루나 있어 생태적 가치와 규모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굵고 미끈한 몸매만 보아도 동백나무에 자라온 세월을 짐작할 수 있겠네요. 또한 백운산은 도성국사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전해지는 곳으로 옥룡사 절터 곳곳에 절의 흔적과 함께 도성국사의 구도로 추정되는 구두탑도 함께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옥룡사 절터에 동백나무가 많은 것은 도성국사가 절을 세우면서 주변의 땅의 기운이 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백나무 수백 그루를 심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온답니다.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붉은 동백꽃은 섬진강 매화와 함께 남도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여행 어떠셨나요? 한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광양에서 동박새 울음소리와 함께 동백님을 걸어보았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담한 산자락에 자리한 옥룡사. 도성국사가 37세 되던 864년 옥룡사를 창건한 이후 72세로 입적할 때까지 35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전해지는 이곳 옥룡사는 지금도 도성국사의 가르침이 울창한 동백님 속에서 깊이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도성국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옥룡사지 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